세계 난민의 현실을 살펴보고 난민 사역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도화선이 됐던 독일 라이프치히의 평화 기도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통일을 갈망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카타콤 형태를 본뜬 거대 지하 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묘지 부족 문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